글로벌 조회, 사회를 맡게 된 다이아몬드 마스터 하수연입니다. 그러면 3월 1일 오늘의 글로벌 탑 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애터미의 모든 행사는 사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사운을 제창하겠습니다. 사운 준비! 야! 얍! 사운 시작! 영혼을 저승이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의 믿음의 성경 여전히 숨긴다. 아자, 아자, 아자. 아자! 네. 힘찬 우리 사훈에 많은 힘을 얻으셨나요? 네, 그러면 우선 저희 탑 글로벌 조회는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6개국어로 동시 통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통역으로 많이 수고해 주실 스태프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캐나다입니다. 다니엘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다음은 중국과 대만입니다. 고지은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은요, 태국입니다.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어디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다음은 인도네시아입니다. 라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그 다음은 몽골입니다. 테르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우리 3월에 또 힘차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분들의 결단 스피치, 힘찬 스피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천 글로벌 탑 소속입니다. 정순자 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터미를 만나 하루하루 꿈을 키워가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행복한 다이아몬드 마스터 정순자 인사드립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 건물 청소 미아 반장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평생을 오로지 일만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돈은 모아지기는커녕 빚만 들어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3명의 아들 뒷바라지에 벌어놓은 돈들은 다 어디로 가고 없고 또한 아들의 개인적 사정으로 손자까지 키워가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더 나이 먹으면 어쩌나 노후 대책은 없고 몸은 하루하루 그가 달라지고 아픈 것도 이곳저곳이 생기면 늘 걱정에 있었던 중현 근무지가 센터 건물이고 망가져가는 몸을 생각을 해서 해모임을 구입해 먹는 것이 애토미의 인연이 되어 애토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먹고 느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품 소개 정보를 전달하면 수당까지 준다고 내가 안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여 부업으로 시작하게 되어 현재 다이아몬드 마스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애토미 사랑을 주신 한명순 총장님, 이문주 본부장님, 유중식 국장님, 그리고 저를 따라주는 사랑하는 파트너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애터미의 비전과 애터미에서 추구하는 모든 사업성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저 또한 4월부터 전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 현 직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천 글로벌탑 센터의 계획에 저 또한 4월에 상반기 사라노즈 마스터 도전과 좌우 다이아몬드 마스터 4명을 승급시키기 위해 날마다 스폰서님, 파트너님과 미팅과 애터미를 활동 범위에 넓히고 있습니다. 또한 애터미 본사 주최 세미나 시스템에
100% 참석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의 스폰서님의 안내에 따르고 배우고 파트너 사장님께 선선수범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또한 애터미 본사에서 세미나 시스템에 동참하는 저희 스폰서님 안내에 저는 날마다 배우면서 행복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폰서님의 바탕이 좋아야 분명 좋은 복지가 있고 저보다 더욱더 배우고 시스템에 안전 몰입하겠습니다. 나보다 더 똑똑한 파트너 사장님이 나온다는 것은 저는 100% 확신합니다. 스폰서님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파트너가 곰민물처럼 위만 쳐다보는 어리석은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막지 않는 썩은 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스폰서님과 파트너 사장님께 약속드립니다. 스폰서님이 가져가는 곳은 지구 끝까지 가겠습니다. 절대 서 있지 않고 자격정진 나의 스스로 장수가 되어 더 뛰고 더 배우고 정말 최고가 되는 성공자가 제일 많이 배출되는 애터미의 최고의 나인이 리더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지켜봐 주십시오. 성공고 예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팀워크이다. 아자 아자 아자. 열정적인 스피치 감사드립니다. 애터미에서 꿈과 건강을 되찾으신 너무너무 감사한 스피치였습니다. 꼭 멋진 리더가 되시고 꼭 승급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다음은 분당탑 소속 임필레 사장님이십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탑 글로벌 통합저회에서 스피치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비록 줌이지만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피치를 하게 되어 사실 저 지금 많이 떨고 있습니다. 많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장혜란 총장님과 문호 국장님 산하에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임필레입니다. 제가 애터미란 다단계 사업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다단계에 대한 편견에 저와 전혀 연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애터미 회사를 동생이 회원 가입을 해달라고 하기에 동생이 부탁한 거니까 회원 가입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생이 동영상을 매일 두 편을 보고 또 제품을 사용하고 톡방에 올리면 상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시 법률 공부를 하고 있던 터라 시간이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제품을 사용하면서 애터미 제품에 반하게 되었고 애터미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시죠. 그래서 저는 법률 공부를 하면서도 번역이라는 직업이 언젠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있었지만 저희 성격 그리고 인맥도 백도 없는 제가 과연 애터미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선뜻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석세스든 세미나든 그리고 제가 보는 모든 동영상에서 애터미는 능력이 없어도 인맥이 없어도 그리고 말을 잘을 못해도 애터미의 무한 단계, 무한 누적, 글로벌 원 마케팅, 상한세 제도 등 애터미만의 독보적인 보상 플랜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 성공 8단계 탑코아를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꾸준히 하는 건 저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되었고 작년 9월에 판매사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올해의 목표는 꾸준히 소비자 그룹과 파트너를 구축하여 연말에 다이아몬드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비록 늦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보폭에 맞춰 흔들림 없이 정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끝으로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던 말로 이번 스피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어제보다 오늘을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살면서 스폰서님 파트너분들과 함께 꿈과 목표를 향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필라 사장님 스피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 꾸준함,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귀한 자질을 갖추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애터미 사업에서 꼭 승승장구하시라고 모두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다음은 저희 중국에서 스피치가 있겠습니다. 중국 길림성 통화에 계시는 정준 사장님, 네, 열렬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정준 老师. 정준 老师, 请您 开麦. 开麦。 大家好，我选一下语言，搁哪选？就这儿，选韩语哈。 爱多顶峰通信的领导人，各位老师和家人们，早上好。好了，谢谢大家。继续讲吧。我是曾娟，爱多美的经销商。我来自中国吉林通化长白山脚下的美丽山城，经销爱多美前，在一家企业部门任主管司。저는 중국 통화에서 애터미를 진행하고 있는 장쨘입니다. 반갑습니다. 我的老师是张艺京营销总监结识爱多美是经营爱多美的我的好朋友赵杰老师推荐我使用爱多美牙刷开始简洁巧妙的 네, 저희 스폰서님은 장예정 본부장님이고요. 저희 친한 친구를 통해서 애터미를 알게 됐습니다. 简洁巧妙的刷柄设计符合人体工学，刷毛添加 99%的金粉， 速干抑菌，好清洗。 네, 애터미 치크를 사용하면서 사용감이 너무 좋아서 애터미에 반하게 됐습니다. 由此我开始了解爱多美产品的大家族。 原来爱多美产品如此丰富，好用又便宜。놓고 있는데요. 혹시 제 말 잘 들리시나요? 优品良价，大众精品，这对选择纠结症的我来说，太符合我的需求了。 네, 애터미의 좋은 품질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面对市面上名目繁多、琳琅满目的产品，我不知怎么取舍。很多产品靠我们自己去辨别，体验品质太耗费时间和精力了。 요즘 세상에 좋은 제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이 가서 고른다면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애터미에서는 큐레이터가 골라준 그런 제품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애터미가 더 좋았습니다. 而爱多美公司专业的研发部门严苛的质量把关，让我放心安心的使用每一款产品就好。
可以有更多精力享受生活. 애터미에서의 품질과 이런 선택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를 믿고 제품을 정확하게 선택해준다는 것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심하고 애터미 제품을 쓸 수 있었고 더 많은 시간들을 그런 제품을 고르는데 하야하지 않고 다른데 여가 생활로 쓸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좋았습니다. 由此我从爱多美草本护发洗护用品洁面护肤到艾斯洛特真颜系列到焕丽 그리고 샴푸 이브니 세트하고 우리 기초 화장품 세트를 쓰면서 그리고 해머의 힘 이런 제품들을 쓰면서 네, 지시바 爱多美在我面前打开一个万花筒每天的生活充满情趣与期待 每天遇到的是精力充沛又自信的更好的自己. 네, 이런 좋은 제품들을 쓰면서 저는 더 활기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我最喜欢的是爱多美的焕丽饮。我是22年12月新冠阳后，虽然检测转阴性，但上楼感觉气喘、胸闷，总有疲倦感。 这些都属于新冠给我留下的后遗症。 저는 이제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애터미 해모임이 제일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애터미 해모임을 먹고 있으면 먹으면서 저희 건강에 아주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喝焕丽饮半个月后，我感觉上楼没有了气喘的感觉，疲劳感消失，人看起来精神了好多。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숨이 많이 차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해모임을 먹고 나서 그런 느낌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意外的惊喜是，从2年前我吃饭喝热水就有受不了太热的感觉，总觉得烫舌头，照镜子才发现舌前端有小裂纹，热的东西入口在裂纹处很敏感，当然会受不了。 2년 전부터 제가 뜨거운 음식에 대한 좀 둔감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마다 혀가 많이 데이거나 그런 적들이 그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但是采取各种办法调理身体，小裂纹依然存在。在我喝焕丽饮半个月后，我感觉敢喝热水了。照镜子一看，舌头上的小裂纹在长合已经不明显了。 네, 혀끝에 항상 상처가 나 있었는데 해모힘을 6개월 먹고 나서 그런 감각이 이제 좋아지면서 뜨거운 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혀끝에 나는 그런 상처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焕丽饮在不知不觉间神奇地修复着我的身体。之前因为喝焕丽饮后头痛，晚上精神不容易入睡，而咨询过指导老师。 해모임을 먹기 전에는 잠을 잘 못 자는 경향도 있었어요. 그래서 스폰서님을 찾아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많이 상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指导老师问我之前是否有过头痛或偏头痛，我给予肯定的回答。我之前是低血压症，有脑供血不足。 전에는 스폰서님이 저의 이런 상담을 듣고 혹시 전에 머리가 아프거나 혹시 노공쇠 부족 뭐라고 하죠? 指导老师告诉我，那是产品功效直达病灶，并且身体气血充足而出现的血压波动，是身体的常见现在这些症状都不了，头不痛了，晚上也能安然入眠。 해모임을 드시면서 나타나는 증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다시 설명드릴게요. 혈관이 이제 해모임을 드시면서 머리가 좀 아프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꾸준히 드시고 나서 그런 증상들이 지금은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연 현상이었죠. 在我仅仅是一名消费会员的时候，赵静喜、何琪、金美妍三位老师指导我如何正确使用产品，向我介绍公司的原则中心文化、共同成长文化。 和分享的话，
예, 그리고 이런 대품을 통해서 애터미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스폰서님들이 애터미의 그 문화와 그리고 애터미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그런 비전을 보여주면서 저는 애터미에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三位老师像家长教会一个小孩学吃饭、学走路一样的帮助我成长，让我真正体会到爱多美公司的小孩哲学。 저희 스폰서님들은 아이를 보살피듯이 그렇게 이제 따뜻한 배려와 관심 하에 저는 애터미의 애기 철학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我由此选择了经营爱多美，决定与好朋友赵杰老师合力开拓爱多美事业，开展爱多美工作室项目。 네, 스폰서님들과 함께 손잡고 애터미 사업을 재밌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人在工作室体验爱多美产品，在工作室为身边人打开一个了解爱多美公司和产品的窗口。 可以继续讲。展示更多产品给顾客，让更多人喜欢爱多美产品，并加入经营爱多美。 네, 저는 그런 확신을 통해서 지금은 주변에 우리 제품들도 전달하고 있고 애터미의 비전도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我的梦想是通过深刻领会七大核心行动和成功八阶段的内涵，以复制分享的行动力践行爱多美公司，超越顾客感动，实现顾客成功的宗旨。 저희 목표는 이런 애터미를 널리 알리는 것이고 애터미의 그런 정신과 애터미에서의 그런 좋은 것들을 많이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입니다. 从一个产品链接一个人，从一个人链接一个家庭，从一个家庭链接千千万万个家庭，做好谦卑服务的大众基础上，让自己和家人可以实现使用爱多美产品自由、财务自由、时间自由。 제품 하나로 인해서 한 사람과 연결을 시키고 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을 연결시키고 그 가족을 통해서 더 많은 가족, 수많은 가족들을 연결시켜서 애터미로 인해서 그 애터미를 가지고 애터미를 도구로 부의 실천과 그리고 이제 또 그 나의 시간과 부의 그런 자유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从经销商到营销经理到高级营销经理做起。 一步一步努力，可以在喜欢的城市买自己喜欢的房子，可以在任何时间去我喜欢的国家旅游和度假，可以和今天参会的我们顶峰中心的家人们在你们的国家会面，共享未来。 경서상으로부터 시작해서 판매사 그리고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렇게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내가 가고 싶은 그 어떤 곳에든 가서 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멋진 리더가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许许慧梦终将所至，我的分享就到这里。谢谢爱多美顶峰中心的领导人、各位老师和家人们。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치 감사드립니다. 네, 애터미의 작은 칫솔 하나로 시작된 애터미와의 아름다운 인연이었네요. 현재 중국에서 사랑방을 운영을 시작하신 것 같은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애터미를 전달하시고 그 꿈 꼭 이루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순서는요. 승급 및 달성 스피치 시간입니다. 3월에 지금 새로운 도전을 아름다운 도전을 시작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경기 중부탑 김은진 곧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죠. 네, 힘찬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기 곤지암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경기 중부탑의 세일즈 마스터 김은진입니다. 전직은 서울에서 옷을 만들었고 지금은 곤지암에서 리폼 옷 수선을 하고 있어요. 애터미 전달을 받은 것은
아는 지인으로부터 전달받고 먹어보고 써보고 하니까 너무 좋고 제가 머리가 안 좋았는데 비오틴 먹고 콜라겐 먹고 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이제 미래에 그 균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회장님 말씀에 많이 마음이 와닿아가지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재미나게 모든 저기 가게 오시는 고객분들한테 전달 제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팀장 도전을 지금 시작하고 하려고 하는 첫날인데요. 정말 멋지게 달성해서 멋진 사업가가 되겠습니다. 모두 모두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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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이번에 모든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다 전달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꼭 달성하실 겁니다. 네, 그 다음은요, 우리 글로벌 영 리더이십니다. 장예란 총장님, 리더 메시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大家好. 爱多美的家人们,大家早上好. 我是爱多美的高级营销总监，我叫张艺兰。 네, 오늘은 예, 우리 중국 파트너 사장님들께서 예, 사장님께서 이제 중국어로 하셨기 때문에 중국어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피치 너무 다들 정말 모든 분들에게 희망과 동기부여가 되는 스피치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중국에서도 예, 스피치 해주셨고 또 아까 맨 처음에 예, 스피치 하신 우리 정순장 예, 팀장님께서도 스피치를 하시는데 정말 간절함이 묻어나는 스피치 너무나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을 주고요. 그 공감을 일으켜가지고 애터미 사업에서 꼭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희망과 열정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제 소개를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이 글로벌 탑 조회에 들어오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계시면 채팅 예, 방에다가 나는 오늘 처음 왔다라고 1번으로 눌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서로 대화를 해가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는 장예란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애터미에서 예, 로얄 마스터 직급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하수연 팀장님께서 영리더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영리더 이제 끝자락에 이제 왔습니다. 정말 세월이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정말 에린이 31살이었는데 지금 41살이 돼버렸습니다. 네, 아주 안타까운 눈빛으로 예,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애터미에서 정말 열심히 예, 10년을 진행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이 청춘에 대해서 너무나도 뿌듯하게 생각하고 정말 이 10년이라는 세월을 헛되이 흘러지 않았기 때문에요.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합니다. 예. 저는요. 애터미란 이 사업을 맨 처음에는 그냥 소비자로 시작을 했고요. 정말 소비자도요. 그냥 찐 소비자로 2년 정도 소비자만 하다가 그러다가 2년 후에 애터미 사업을 어머니로부터 이제 전달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엄마의 전직은 네, 중국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가장 많이 하는 직업입니다. 식당, 주방 일을 했고요. 저는 중국어 강사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애터미 사업을 접해서 시작을 2013년도에 회원 가입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지금 10년이 흐르면서 애터미에서 아까 우리 정준 사장님이 정말 차근차근 판매사부터 그리고 팀장 이렇게 쭉쭉 이렇게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단계를요 다 밟아가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4년 반 정도 됐을 때 애터미에서 월천대 1억 연봉자 가 되었고요. 한 8년 정도 됐을 때 예, 연봉 2억 클럽, 로얄 리더스 클럽에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4월에 로얄 마스터로 예, 승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잠시만. 네. 그렇게 지나오면서 제가 스스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전혀 해보지 않았죠. 이런 사업을 진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애터미를 접하면서 이 사업을 정말 내가 성공하자면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참 고민도 많이 하고 시스템을 참석을 하면서 생각들을 참 많이 해왔어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러면서 이 사업을 정말 가장 간편하게 하는 방법은 스폰서님과 시스템에 발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몰랐기 때문이에요. 네, 너무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무조건 맞는 방향이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그 말씀대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고민을 하고 생각도 참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이거는 정말 애터미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다. 이게 없으면 아마 시간이 많이 허비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부분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파트로는 이제 제가 이제 3월 22일 날 중국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관련된 중국의 새로운 소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요. 아마 많은 우리 스폰서님들께서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건데,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게 갖춰지지 않으니까, 참 대화가 어렵고 뭔가 진전이 어렵고 꽉 막혀가지고 이거는 기본인데 이런 얘기를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모아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우리 애터미 사업은 자영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사업이라는 거죠. 우리 각자 지금 중국에도 애터미 사업을 하려면 뭘 내야 됩니까? 영업집조라는 것을 내야 돼요. 그 영업집조는 중국에서 사업자 등록증과 동등한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가 사업장을 하나 냈다는 얘기 맞나요? 그럼 내 사업이죠. 예, 그럼 내 사업이죠. 그러면 내 사업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누구한테 의지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업을 누구한테 잘 되고 안 되고를 누구한테 원망하거나 이렇게 돼서 당신 때문에 안 됐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어땠어요.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벽한 내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도구나 책임지는 것은 기본이고 내가 이 사업에서 성공을 하자면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의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업의 현상은 뭐냐면 대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누군가의 소개로 연결이 돼서 누군가 데리고 와서 이 사업에 접했기 때문에 마치 데리고 온 그 사람이 나를 책임져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여기 좀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저는 빨리 버리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를 예를 들을게요. 저희들을 애터미 사업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소개해 주신 분. 그러니까 제품부터 사업소 이거 한번 들어봐라 하라고 하신 분이 우리 엄마네 가게에 와서 보험을 전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제품 전달을 많이 하셨고요. 우리 변인성 단장님께서 주변에 어디 노는 사람 없어? 했을 때 그분이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을 직접 소개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 그 보험 아주머니예요. 근데 보험 아주머니가 저희들을 연결을 시켜 놓고는요,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려고? 하지 마. 이거, 다단계잖아.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어떻게 답변을 드렸을까요? 언니, 이모, 우리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잘하든 못하든 망하든 잘되든 언니한테 어떠한 원망도 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 사업을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 소개해 주신 분은 아마 마음을 놓으셨을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그 결단을 했다는 얘기예요.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네, 이것이 자영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스폰서님께서 저희들한테 도움이 정말 많죠. 아까 우리 정지현 사장님도 이렇게 감사와 감동을 전하면서 스폰서님이 우리 아이처럼 생각을 하고 정말 이렇게 잘 보살펴준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실 안 보살펴줘도 되시거든요. 그런데 스폰서님의 입장에서 아이처럼 생각을 하고 보살펴주면서 성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살펴주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정말 감사. 예. 정말 감사하죠. 안 하셔도 되는데, 예, 내 사업인데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 보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영업 사업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기억하시고 책임 내 거. 그리고 나는 주도적으로 누가 어떻더라도 나는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 예, 요 한 가지를 첫 번째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애터미 사업은 네, 아마 많은 교육들에서 들었을 거예요. 네, 교육 사업이라고 합니다. 교육 사업이라고 해요. 분명히 이거는 엄청 많은 제품을 팔아야만 제품이 나가야만 성공하는 거 아니야.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제품은 또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나한테만 팔아라. 그리고 시스템 참석을 하라. 도대체 뭔 소리야. 예. 근데요. 잘 생각해보면 이 사업이 많이 정말 우리가 진짜 이번 한 달에 물건을 엄청 많이 아니 1억을 팔았다고 해도요. 그것이 어떠한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고 꾸준히 뭔가 재구매 쭉 이렇게 들어오는 게 없으면 우리는 수업이 없어요. 이번 한 달 1억 판매량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나한테만 팔면서 나한테만 팔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 그리고 우리 이 사업이 교육 사업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교육? 그럼 배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예, 배워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 사업이에요. 근데요, 뭐하고 착각을 하시냐면 동영상을 듣는 것이 교육 사업이다. 그러니까 내 교육을 받았잖아. 교육을 동영상을 통해서 내가 많이 들었잖아. 그래서 지식을 쌓았잖아.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은 진짜 내가 듣고 행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우리 같이 모여서 미팅을 하면서 그걸 교류를 하면서 그 생동감 넘치는 눈빛과 감동이 전해졌을 때 내가 그것을 밖으로 나가서 행동으로 바뀌었을 때 이것이 진짜 교육이 되는 거예요. 동영상 듣고 책 보는 것은요. 지식 쌓기예요. 그것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것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자리에 모여서 대화하고 얘기 나누고 서로 교류를 하고 시스템에 와서 현장에서 듣는 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네.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사업은 프로모션 사업입니다. 네, 아마도 이제 프로모션 하면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랑. 무슨 자랑? 다 자랑해야죠. 다 자랑해야죠. 이렇게 자랑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좀 긍정적인 분들이 많으세요. 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자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자랑? 예, 제품 자랑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제품 자랑, 회사 자랑, 그리고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스폰서 자랑, 시스템 자랑, 예,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애터미 회사에서 지금 매스컴에 타는 그 모든 기부라든가 그 뉴스에 나오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나의 자랑거리로 생각해야 돼요. 이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뭐 사람들 생각에는
말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말을 잘하는 게 말에 치중을 하지 마시고요. 자랑거리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붙은 사람들 있죠. 애터미의 자랑거리가 그냥 다다다다 붙은 사람들이요. 누가 그냥 툭 치면 그냥 애터미 자랑거리가 막 나오는 사람들이. 예. 네, 이것이 프로모션. 제가 그런 예를 자주 듣습니다. 예를 자주 드립니다. 우리 애터미 예를 들어서 어떤 기부가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링크를 이제 다 이렇게 전달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 링크만 보고, 오, 애터미 정말, 이렇게 많이 기부했네? 와, 150억이나 기부했어. 끝! 나만 알고 있어. 나만 알고 있어. 예. 네. 그러면 자랑이 될까요? 안 돼요. 이것을 갖고 온 거 가지고요. 내가 어떻게 자랑거리로 만들 것인가를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네. 이것을 교육을 들으면서 우리가 시스템에 참석을 하면서 그 내용, 우리는 사실 자랑거리를 다 머리에 담는 거예요. 시스템 가서 참석하는 게요. 자랑거리를 머리에 다 담아가지고 그것을 아웃풋, 인풋하고 아웃풋을 해버리는 그 단계가 자랑이에요. 네, 프로모션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누구를 만나든 프로모션. 그 프로모션. 그러면 또 이런 이거하고 조금 연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막 그냥 애터미 얘기만 한다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오는 게 싫다. 예, 그 우리 사업의 특징이죠. 사람들 만나면 무조건 계속 애터미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요, 제가 이런 것을 발견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런 것을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근데요. 진정으로 사업가들, 그리고 성공자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떠한 한자리를 하셨던 분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면 우리를 달리 봐요. 예. 네. 그런 얘기 듣죠? 부담스럽다. 오지 마라. 얘기 좀 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열정에 내가 진짜 감탄을 한다. 사업을 하려면 저런 사람들하고 해야 된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사업 여러분의 파트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후자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을 하셔야 됩니다. 자랑을 하시는 게 과하다 할 정도로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복이 들어올 것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네 번째가 팀워크 사업입니다. 네. 팀워크 사업입니다. 방금도 이제 자영업 사업이다, 내 책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갑자기 또 팀워크래.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내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내 사업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런 개념을 정확히 가진 사람들이 같이 팀워크를 이루어가면서 성공을 서로 도모해가면서 하는 것이 우리 애터미 팀워크예요. 팀워크 사업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능력이 좋다고 해도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내 능력이 정말 뛰어나요. 나는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아주 특출하고 정말 성공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애터미 와서, 네, 가끔 보면 성공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것은 뭘까요? 내 사업, 내 책임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팀워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말로만 팀워크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생각을, 기본적인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손에 손을 잡는 일입니다. 예.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임페리얼 가시려면, 예, 판매사가 몇 명이 필요하십니까? 예, 거의 1,000명이 다 돼갑니다. 이건 팀워크 없이는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15일 안에 이 팀워크를 빡빡하게 이루어가지고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 일이에요. 그러면 정확한 개념을 가진 분들이 같이 힘합쳐서, 그럼 이 힘을 합치고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 같은 교육을 듣는 것이에요. 같은 시스템을 듣고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이 도모를 하고 중간에 어떤 트러블이 있어도 이것을 풀어나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팀워크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애터미는 무조건 팀플레이로 가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협조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고, 무조건 내가 앞장서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앞장서는 부분도 있겠지만 협조를 하고 협력을 하고, 예, 스폰서의 어떠한 얘기에 내가 협조하고, 예, 이런 것이 무조건, 예,
그거 보고 팔로우십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팀워크 이루어진다. 무조건 되잘났다. 이거는 절대 되지 않는 일이 액터미 사업입니다. 다음 예, 복제 사업입니다. 복제가 참 어렵죠. 그렇죠? 복제가 만약에 정말 잘 된다면요. 우리 이 사업 정말 3년 만에 임페리얼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에는 2년 안에 크라운이 한 14명 정도 나오신 것 같아요. 놀라운 네, 결과죠. 아마 중국에서 팀 플레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복제. 복제는 시스템 복제를 해야 됩니다. 말씀 맞아요. 근데 시스템 복제 안에서 리더라고 리더라 내가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하는 리더가 되겠다고 하면요. 그 팀에서 나는 항상 솔선수범해서 항상 뭔가 먼저 진행하는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정말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를 복제를 하지 마세요. 저는 참 부족하고요. 부족한 부분이 너무도 많고 많기 때문에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시스템을 복제했으면 좋겠어요. 네. 시스템을 완벽하게 복제해서 예, 큰 팀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처음부터 진행할 때 기본적인 이런 개념이 이루어져야만 복제의 기초가 든든해져요. 그러니까 눈뭉치를 쌓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좀 단단하게 쌓여가야만 이것이 복제가 잘 이루어져서 네, 그 조직이 튼튼하죠. 근데 처음에 그냥 막 흐지부지야. 예. 그러면서 어쩌다가 이 조직이 이루어졌어. 그러면요. 조금 성장하다가도 무너지고 하는 일들이 일수일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내가 행동을 할 때 복제를 염두에 두고 아, 내가 이 생각을 하거나 내가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파트너 사장님들도 똑같이 복제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자영업 사업이다. 그다음 두 번째 교육 사업이다. 세 번째 프로모션 사업이다. 네 번째 팀워크 사업이다. 다섯 번째 복제 사업이다. 이 다섯 가지가 기본적으로 내가 기본을 개념을 갖고 있을 때 네, 진행이 돼요. 진행이 돼요. 네. 그리고 스폰서님하고의 이러한 대화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섯 가지입니다. 자, 시간이, 예, 47분이네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중국, 비전 관련돼서, 중국, 소식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이제 3월 22일 날, 중국 대련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센터 중심으로 예, 사업을 진행할 할 거고요. 첫 번째 이제 가는 센터가 우리 대련 탑 센터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샤먼 탑 센터 그리고 호남성의 장사 탑 센터에 방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성공자분들이 정말 빠른 속도로 배출이 되고 있고요. 매출은 솔직히 중국의 매출이 공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중국에 지금 제일 많이 지금 목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뭐냐면 한국으로 석세스 세미나에 오시는 것이 프로모션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달성을 했을 때 한국의 석세스 세미나에 참석을 시키는 거. 예. 예를 들자면 국장 승급, 예, 샤론 로즈 마스터가 되시고 팀장 직급을 유지를 했을 때 한국으로 석세스 세미나를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참석을 하는 회사에서 이제 어떠한 혜택을 주시냐면요. 비행기 티켓은 본인들이 다 구매를 하시고 한국에 오게 되면 숙식이나 참석하면서 그 서울 뭐 곳곳에 이제 또 다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회사에서 다 책임지고 예, 진행을 합니다. 예, 이러한 프로모션.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아,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이 프로모션 가지고 한국에 와서
예, 석세스 세미나를 참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 있는 사람으로서요, 매달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야,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쵸? 네. 그러한 행복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제가 그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게 넘어가나요, 잘? 안 넘어가죠. 공유리다. 자, 한국,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세일즈 마스터, 세미 세일즈 마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미 세일즈 마스터 똑같이 한국처럼 예, 진행이 되고 중국 돈으로는 약 1,000원, 예, 1,000원, 직급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직급 프로모션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PB 계산, 포인트 계산이요, 한국이랑 조금 달라요. 그거를 만약에 중국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 30만 포인트가요. 30만 포인트가 중국에서는 3천 포인트라고 해요. 예, 3천 포인트, 70만 포인트는 7천 포인트 이렇게. 예, 그리고 150만 포인트가 15,000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판매사라고 됐을 때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는 중국에서 25,000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중국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원래 2023년 2월 상반기 때요 신규로 판매사가 되시고 그리고 판매사를 유지하신 분 플러스 신규로 다이아몬드가 되신 분들한테요. 2,500원에 돈을 프로모션을 더 드린 거예요. 예, 2,500원을. 이거 상당한 금액입니다. 1,000원은 중국 돈으로 치면은 한 20만 원 정도가 되고 2,500원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그럼 한 50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요런 것을 예, 더 드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국에서 지금 이제 각종 여행 프로모션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태 우리 본사,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본사죠. 네. 중국에서 종부, 연태 종부라고 해요. 중국에서의 연태 본사에 네, 참석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한국의 네, 프로모션, 네, 한국으로 참석할 수 있는 프로모션도 진행이 되고요. 다음에 해외, 예. 해외, 이거는 여행 프로모션이에요. 여행 프로모션, 유럽 가는 거, 그리고 중국의, 산야라는 곳에 가게 되는 거요. 그러면, 여기에 대상이 작년에 7월, 이건 다 지나간 얘기 때문에요. 작년에 7월부터 12월까지, 예. 신규 국장으로 승급하신 분들은, 예, 중국의 산야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남아 여행은, 2013년, 예, 8월에 진행이 됐는데요.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예, 신진 지성 잉샤오 징리, 그러니까 국장, 그리고, 본부장, 예, 승급을 하신 분들이, 예, 동남아 여행을 가게 됩니다. 잘 안 넘어. 유럽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네, 총장, 예, 승급하신 분들, 예, 2013년 11월에, 유럽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경소상 제도이기 때문에요, 우리처럼 그냥 회원 가입하고, 구도가 되면은, 그리고 PV가, 30대 30으로 이루어지면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중국에는 꼭 경소상 신청을 해야 돼요. 영업집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경소상을 신청해야만 네, 그 수입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소비 회원들이요 별로 이익을 챙겨가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 회원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네. 어떤 혜택이 있냐면, 그, 중국에서는 아이도우라고 합니다. 예, 아이도우로, 택배비 충당을 하는 것도 있고요. 너무 잘 안 넘어가네요. 아이다. 택배비 충당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품을 구매할 때, 예, 제품을 구매할 때, 대품 구매 값을 약 30% 예,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일 프로모션이라든가, 예, 그리고 새 신규 가입자에 대한 프로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부분도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 때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놓은 거, 틱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과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중국에는 요 부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애터미 중국 연태에 예, 그 생산하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 생리대 그리고 우리 디오텍 코리아 그리고 주방용품 그리고 우리 맥널티 커피 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제일 아래 여기 부분이요. 중국의 그 한국의 우리 옷 공장처럼 네 거기서 세미나를 진행하는 곳 지금 우리 석세 세미나 중국 석세 세미나 진행하는 곳이 예,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연태에서 연태라는 이 도시에서 애터미라는 회사가 정말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중국의 지금 현재는요 그 체험할 수 있는 건물을 중국 사천성의 송도 그리고 광주 예, 아시죠? 예, 이 두 곳에서 잠정적으로 이 두 곳이 향후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광주와 성도 이 두 곳에 1,000평이 넘는 이 부지를 건설을 해서요. 여기서 애터미 제품도 구매할 수 있고 그리고 제품 전시 그리고 건강 건강 검진이라기보다 건강 측정하는 거 그리고 해서 애터미 제품에 관련된 어떠한 제품 설명이라든가 그리고 교육이라든가 체험 같은 것들을 여기서 할 수 있게끔 이 두 곳에 멋진 이런 건물을 설립을 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건설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23년도부터 예,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제품들이 중국에는요 두 가지 경로로 제품을 구매를 해요. 하나는 全球购라고 해가지고요. 중국의 그 보세 창고라고 해야죠. 거기에 이제 물건을 거기다 두고 직접 한국에서 이제 구매하는 직구 형식이에요. 직구 형식이에요. 그래서 애터미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면 어떠한 그 해관 그런 것을 통과를 해서 바로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중국에서 판 거 아니고요. 중국에서 제조한 게 아니고 그 직접 한국에서 제품을 예, 가져다가 이제 판매하는 형식 그게 全球购라고 직구 형식이고요. 하나는 일반 무역이라고 해서 이미 중국으로 물건이 다 들어가 있는 이러한 제품들. 그래서 일반 무역으로 하면 훨씬 좋은 게 뭐냐면 全球购는 꼭 자기 명의로 예, 물건을 구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소와 구매자 우리 중국에는 아시다시피 다 거의 다 위챗으로 그 제품 구매를 해요. 그러니까 현금 뭐 이렇게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위챗으로 예, 결제를 하고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다 결제를 해야 돼요. 일반 무역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의 회원 번호로 꼭 내가 물건을 구매해야 된다. 全球购 직구 형태는. 예. 그리고 1년에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 무역은 얼마를 초과하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제품들이 일반 무역으로 예. 변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뭐
이런 제품들, 그런 것들을 일반 무역으로 이제 많이들 이제 옮겨 나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구동부라는 얘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중국도 전 세계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런칭되는 제품을 최대한 빨리 예, 그 나라에도 런칭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24라고 쓰는 이 부분이요. 전조국 직구 형태고요. 일반 무역 그리고 본지에서 생산한 거 그럼 12개 정도를 더 많이 런칭을 시킬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연구 개발한 제품들을 22가지를 런칭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도요. 지금 우리가 못 본 제품들도요. 이미 예,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단계인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진 보시게 되면 못 봤던 제품들 되게 많죠. 예. 이런 중국의 월병이 유명하잖아요. 월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출시되자마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 많이 저기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구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홍보를 하잖아요. 틱톡 같은 경우에 우리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정말 몇 명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 이번에 드라이어기를요. 이제 출시를 한다고 홍보를 하고 라이브를 했어요. 몇만 명이 들어온지 아세요? 2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2만 명이 들어와서 시청을 하고 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국은 급속도로 예, 성장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가전 제품도요. 원래는 없었는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곧 출시가 되는 거죠. 칫솔, 전동 칫솔, 드라이어기 예, 드라이기를 예, 보시게 되면 정말 그 유명한 그런 제품, 아주 최고급의 제품들하고 예, 비슷하죠. 네. 근데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디자인이. 그리고 공기 청정기도 이제 중국에 런칭이 되고요. 자, 정수기. 예, 이런 것들 사실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곧 런칭이 된다고 홍보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전구동보로 예, 중국에도 빠른 시일 내 런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중국에서 사실 애텀이라는 이 회사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거 뭐 다단계 어쩌고 이런 것들을 아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많이 봤는데요. 회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좋은 예, 이미지. 정말 우리 애터미가 다른 회사랑 정말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차츰차츰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고요. 헌혈이라든가 그리고 런이라든가 그리고 런을 통해서도 기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곳에 아이들 여성 아이들한테 그 생리대를 예, 또 기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있는 거 아시죠? 예, 애터미 학교도 있습니다. 네, 정말 애터미라는 회사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참 많이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성공 시스템 우리 교육 시스템이 한국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예. 비즈니스 스쿨이죠. 비즈니스 스쿨의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애터미 비즈니스 스쿨. 네, 이 내용들을 보면 한국에 있는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내용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 네. 다 있죠? 예,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중국어를 모르셔서 잘 모르시겠네요. 그쵸? 그 ABI 코스라든가, 예. 네. 이런 내용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막 하고 있는 뭐예요? ABS. 예. ABS도 예, 중국에서 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전 세계가 한국의 시스템이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똑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회사가 지금 최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변화된 애터미 예, 지금
이렇게 변화된 애터미를 제가 보면서 아 이제 3월 22일 날 중국으로 이제 출동을 합니다. 네, 저희 센터의 주소를 공유를 할 거예요. 공유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근처에 계시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계신다면요, 그 센터로 한 시간 정한 날짜에 오셔가지고 저를 만난다기보다요, 애터미의 비전을 서로 예,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에게 힘을 주면서 애터미의 비전을 듣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중국에서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탑센터의 중국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많이 예, 초대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사업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구동보, 몸소 실천하시는 우리 영 리더이십니다. 이번 중국행 건강하게 일주를 하시고요. 큰 성과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장혜란 총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